그 이제 책을 읽는 거에서 끝나지 말고 기록을 해야지 본격적인 독서 효과가 나타난다. 네네. 이제 기록을 해야 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독서를 하고 기록을 한다. 네. 책을 읽게 되면 저는 사실 기억력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책을 읽으면 한 권을 뿌듯하게 읽고 나면은 제가 뭘 읽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남는 게 없더라고요. 도대체 뭘 보고 이 책을 내가 왜 읽었는지, 우리 어렸을 때 독후감 쓰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왜 독후감 쓰는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책을 읽고 내가 뭘 받아들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읽고 난 다음에 기록을 하고 그다음 그 추상적인 것을 좀 구체적으로 잡아가는 과정이 저는 기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실제로 가장 최근에 어떤 거 기록하셨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글쓰기에 대한 것들, 글쓰기에 대한 것들도 그런 메모를 좀 해놓고, 그다음에 내가 첫 번째는 뭐 느낀 거라고 하면은 글쓰기는 죽을 때까지 해야겠구나는 그런 뭐 저의 다짐, 그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할수 있는 유일한 친구가 글쓰기라는 이런 미래에 대한 계획도 좀 다시 한번 세울 수 있었고요. 또 이제 책을 한 권을 썼지만 그 책을 보면서 다음에도 또 책을 쓰고 싶다는 그런 좀 생각도 좀 기재해 놓고 좀 많이 자세한 걸좀 적어 놨습니다. 그럼 이 기록은 그 책의 뭔가 주요 구절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 느낌이나 생각을 하는 건가요? 약간 뭐 양식 같은 게 있나요? 양식은 없습니다. 저는 가능하면은 자세하게 적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수준이 처음에는 제가 수준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또두번 수준이 되지도 않았었고 또두 번째는 나중에 저는 책을 또 써야겠다는 책을 쓰겠다는 일념 때문에 좀 좋은 문구가 있으면 좀 가능하면 통으로 다 적는 습관을 좀 들였었습니다. 네. 아직도 가능하면 좀 많이 쓰는 편이고요. 좀 나중에는 수준이 좀 많이 붙고 좀더 지금보다 나은 글발, 소위 글발이라고 하죠. 그런 것 글발이나 내지는 사고가 좀 올라갔을 때는 진짜 제가 관념을 실어서 좀 정리를 하면 할 일은 아닙니다. 이거는 손으로 쓰신 거예요? 타이핑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다 썼고요.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손으로? 이제 블로그라고 하는 이런 좋은 글쓰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좀 가능하면 블로그로 좀 옮겨서 좀 디지털화 시대에 맞춰서 좀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가님, 책에서 이제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취미가 필요하다.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취미는 왜 필요한가요? 우선은 저희가 나이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나이를 다 먹게 나이가 먹게 되고 나이가 들게 되고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자꾸 줄어드는다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20대에는 클럽을 항상 잘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클럽 가면은 앞에서 막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가 많이 할수 있는 뭔가를 자꾸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뭐제 뭔가처럼 할수 있으면 더 좋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자기만의 것을 만들면서 또더좀 무기력해진 삶을 좀 활력 있게 만들 수 있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뭐 나이가 들었지만 뭐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짐으로 인해서 좀 진짜 멋있는 삶을 사는 데는 꾸준함, 그다음에 취미, 꾸준한 취미, 지속적인 그 무언가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취미 중에서 혹시 뭐 추천해 줄 만한 거뭐 있으세요? 저는 아까 그 글쓰기 책을 읽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글 쓰는 걸 한번 도전해 보라고 말씀을 글쓰기.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춤추는 거? 춤추는 거요? 춤추는 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네. 아니,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작가님이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해보고 춤추는 싶어요. 거? 아직 안 해보셨고? 네,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춤추는 걸 하게 되면 제가 왜 춤에 대한 것들을 권하냐면은 뭐 새로운 분들과 만나서 좀 즐거운 얘기도 하면서 또 운동이 되지 그쵸, 않습니까? 그쵸. 이게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 이게 춤이랑의 뭐 댄스 스포츠 뭐 이런 건가요? 네네네, 그런 거. 네네. 알겠습니다. 작가님,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80%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왜 그럴까요?
저는 항상 보면 주위에 보면은 네. 항상 계획을 굉장히 완벽하게 하지만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제가 이런 이 80%의 완벽만 한번 추구해도 된다는 의미가 네. 너무 완벽하려 하지 마라. 그냥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냥 설령 그 모자란 20% 때문에 네. 내가 계획한 것이 틀어지거나 네. 실패로 돌아갈 확률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80%만 되어도 분명히 성공적인 성공적인 실천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이 꿈은 크게 실천은 작게 해라 이런 되게 멋진 말을 책에 쓰셨더라고요. 꿈은 크게 실천 작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네. 항상 우리 어렸을 때부터 네. 많은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네. 꿈은 크게 가져라. 예, 네, 그렇죠. 네. 근데 꿈은 크게 가지는 보통 사람들 꿈을 얘기하라고 하면 다 이만한 꿈을 얘기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죠. 예. 네. 우리 어렸을 때도 뭐 대통령이 되겠다. 그렇죠. 예. 뭐 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꿈을 크게 가진다는 거는 사람의 당연한 습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습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 너무 큰 꿈 때문에 네. 실천도 너무 대단한 것부터 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작은 성공 이야기가 실려 있을 때부터 네. 성공 이야기가 있어야 네. 그 다음 점점 발전된 큰 그 무언가를 이룰 수 있으면 또 네. 그걸 모르고 이만한 꿈을 위해서는 뭐 이만한 걸 자꾸 하려고 덤빈다는 거죠. 뭐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네. 이제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진짜 너무 큰 망상에 사로잡힌 걸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뭐 이걸 달성하는데 네. 아 이거 해갖고 이게 되겠어? 그렇죠. 그런 생각 이런 많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그 작은 실천이 네. 결국 크게 되는 것들을 좀 아시고 네.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너무 와닿습니다. 근데 진짜 꿈이 너무 커가지고 시작을 못 하시는 분 진짜 네, 많거든요. 맞습니다. 작가님 책을 읽고서 이제 변화하려는 분들이 작가님 책을 많이 읽을 거잖아요. 네. 이 자기 삶을 좀 바꿔보려는 삶을 변화시키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있다면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저는 좀 제일 맨 먼저 네. 본인의 생활을 좀 규칙적으로 만들어. 규칙적으로. 네네. 네. 그리고 네. 이왕이면 네. 조금 일찍 일어나려고 좀 애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이 좀 많아질 거고 네. 또 자기가 뭘 할 건지 생각할 여유가 조금씩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작가님 그 이제 플래너도 작성하시잖아요. 네네. 이 플래너에 어떤 것들 기록하세요? 제 모든 게 네. 네. 있습니다. 모든 거랑 뭐 어느 정도까지? 뭐 저의 꿈이라든지 네. 나중에 비전 네. 그다음에 심지어는 제가 100살까지 뭘 할 것인지를 네. 다 나눠놨고요. 또 거기에 플러스로 네. 또 제가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네. 이런 것들을 좀 적어놓고 그다음 결국엔 그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네. 뭘 할 것인지 좀 그거 뽑아서 네. 실천 사항들도 적어놓고 또 그걸 언제까지 하겠다 네. 그런 방향성에 대한 것들도 많이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기록을 네. 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기록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나요? 우선 네. 실천이라고 하는 것들은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네. 데드라인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네. 그 내용과 계획이 그 플래너에 있기 때문에 네. 그기에 맞추어서 네. 제가 하나씩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럼 진짜 그 쓴 대로 이루어진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쓴 대로 다 이루어져요? 네, 저는 그래. 그럼 10개 쓰면 10개나 이루셨어요, 지금까지? 그거는 10개를 썼다. 그게 네. 한 번에 10개가 아니고 네. 시간을 두고 하나씩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 네, 뭐 저는 쓴 거 지금까지는 다 이루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네. 뭐 40대 때 네. 뭐 연봉을 얼마를 달성하겠다. 네. 그다음에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해서 돈을 얼마나 모으겠다. 네. 그다음에 다이어트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어 놓는데 그때 네. 해당되는 언제까지 무엇을 해서 네. 어떻게 해서 얼마까지 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어 놨는데 지금까지는 뭐 실패한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내가 목표를 뭔가 세울 때 있잖아요. 네. 그 데드라인도 정하세요? 네, 정합니다. 아, 그럼 내가 뭐 다이어트를 하면은 언제까지 얼마를 빼겠다 다 정하시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리고 그게 진짜 돼요?
됩니다. 아, 그 날짜까지 정해서 하긴 진짜 쉽지 않은데 이게. 네네. 이게 네. 그 사실 목표를 정한 데 있어서는 데드라인이 없으면 저는 100%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오. 네. 그럼 쓰기만 해도 이렇게 목표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네. 막연한 추상적인 것을 네. 뭔가 구체적인 걸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뼈대를 만들고 살을 붙이는 것과 똑같은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네. 내가 과연 그때 어떤 계획을 했더라? 네. 내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더라? 네. 그래, 그런 그렇게 뭔가 확실함을 가지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생각이 날 때마다 메모를 하고는 있지만 네. 뭐 아이디어를 적기도 하고 이런 거 좀 뭔가 해봐야겠다. 갑자기 어떤 사람에 대해서 본다거나 어떤 책을 본다거나 하게 되면 메모를 하고 그 내용을 다시 플랜으로 옮기는 작업도 심심찮게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적는 만큼 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가 사실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네. 작가님이 쓰신 책이 습관에 관한 책이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꿈은 크게 실천은 작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작은 습관이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통 저희는 결과에만 뭔가를 치중하고 네. 결과만 자꾸 하려고 하거든요. 그쵸. 근데 그 과정을 들여다 보면은 네. 또 뭐 상당히 성공한 사람들, 상당히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올바른 마인드, 네. 그 올바른 마인드를 가지기 위해 처음부터 한 단씩 한 발짝 한 발짝 해왔던 그 노력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 대단한 사람들도 네. 그 작은 습관 에서부터 네. 그렇게까지 되었다고 책에서도 봤었었고 네. 직접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네. 경험을 한번 해봤었기 때문에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고 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엄청나게 이루는 사람들도 그 과정들을 보면은 정말 작은 거 하나하나를 다 해냈기 때문에 그 큰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네, 결국에는. 맞습니다. 그 작은 습관을 지켜오시면서 작가님 본인이 스스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우선은 네. 과거보다 나은 오늘 네. 일단 실현이 된 것 같고요. 네. 네. 저는 이 습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부자는 아니지만 네. 뭐 항상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고 또 풍족해지고 정신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나 풍족한 네. 게 되어 있고요. 네. 뭐 행복감도 느끼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삶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되면은 저는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성공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인생에 한 방은 없습니다. 네. 저는 진짜 그거는 그렇게 인생의 한 방으로 바뀐다면은 참 불공평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지금 실천하는 하나하나가 쌓여가지고 나중에 더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의지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닌데 네. 제가 했는 걸로 봐서는 네.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꼭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단상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저도 그런 네. 말 할 줄 몰랐는데 네. 그게 진실인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아, 진짜 근데 작가님 책을 보면은 정말 그 보통의 사람들이 이제 해볼 만한 목표들 이것들 다 하나하나 하시면서 목표 이뤄가는 과정이 쭉 나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과정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써 있어서 아마 이 책을 보시면은 아 나도 뭔가 삶에 좀 돌파구가 필요한데 이러신 분들 작가님 해왔던 거 하나 둘씩 하다 보면은 작가님처럼 삶이 완전히 바뀌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같이 네. 행복함을 위해서. 네, 네 그렇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